이분은 음악 천재의 귀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6살 때 작곡가한테 음반 제의를 받은 음악 신동으로 국민 가수로 자리매김한 국내 포크계 대표 양하영입니다. 저 멘트가 잘못된 것 같아요. 너무 과찬해 주셔서 지금 그러신 것 같죠?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기 다 맞습니다. 되게 맞아요. 저희 완벽한 조절을 하고 만든 거 같아요. 근데 왜 나는 그런 좋은 자료들이 없을까? 왜냐면 그냥 계심이 자료예요. 계심이. 계심이 자료예요. 여쭤봐 하는 얘기예요. 왜냐면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음악을 진짜 좋아하셨어요. 그래서 한 3살 때 마을에서 이렇게 음악회 가려는데 사실 거기서 1등을 했거든요. 3살이에요? 네, 3살. 3살이에요? 그래서 그때부터 작곡가 선생님이 막 따라다니셨어요. 음반 내자고. 네, 음반 내자고. 6살 때 진짜. 네, 사실이긴 사실이네요. 전주를 몰랐지만. 아니, 그리고 또 사실 오늘 선곡하신 노래가 햇빛촌의 유리창엔 빛을 선곡했어요. 네, 햇빛촌. 네. 기가 막혀요. 흔들림 없이 노래를 낮부터 내림 이걸 기가 막히게 해주셨다는 양하영 씨랑 찰떡의 목소리가 아 우리 강승모 씨의 정말 어마어마한 강력한 무대와 오병훈 씨의 양하영 씨의 그 감성이 또 맞붙게 되네요. 과연 어떤 무대가 만들어질지 우리 양하영 씨 무대 뜨라! 다녀오겠습니다. 저는 사실 오늘 첫 번째일 줄 알았거든요. 첫 번째로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네 번째니까 선배님들하고 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게 돼서 더없이 기뻐요.